그래, 이제 오늘 강의가 여전히 조울증인데요. 조울증에 제가 조울증 관리법 해놓고 이제 14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요번에 강의했는 걸쭉 이제 조울증 강의를 번호를 1번, 2번, 3번에서 쭉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올린 게총 이제 13번까지 올려져 있어요. 영상 하나가 거의 보통 1시간 분량, 보통 한 40분, 50분 아니면 1시간 분량 정도니까 지금 이제 이 조울증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13시간 이야기했고 오늘 14시간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놀란 게 조울증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많았구나 싶은. 이전에는 제가 현장 교육에서 다룰 때는 조울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길게 해야 조울증 하나 가지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강의하고는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총 13시간 분량 강의했고, 오늘 14시간째. 그래서 한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 주로 한번 강의에 2시간씩이니까 한 달에 8시간이니까 한두 달을 지금 조울증에 계속, 그러니까 두달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의하면 이제 조울증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두 번째,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까지 했고, 지난번에 강의했던 게,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했는데요. 읽어보자면 인생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또 관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예로서 기도, 명상, 감사일기 쓰기, 규칙적인 운동 등등등이라고 해뒀는데요. 여기 좀 이야기하자면 이제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 생활을 해야 한다 하니까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큰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수행이라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이 생활의 안정, 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올려놓은 걸 잠깐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치료의 출발점은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성적 측면 이런 여러 측면이 있다라고 볼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서로가 또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안정이 이루어지면 다른 측면에서도 안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줄 수 있고 또는 불안정해지면 다른 측면도 불안정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 안정이 이루어지면 다른 측면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또 심리적 측면이 불안정해지면 다른 측면에도
불안정한 안 좋은 효과를 미치고 다 서로 간에 이런 관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영성적 측면에서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졌다 해서 꾸준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어쩌다가 안정을 잘 이루었어도 또다시 좀 시일이 지나면서 다시 또 안정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또다시 이 안정을 휘청했다가 또 안정을 유지해야 되고, 휘청했다가 안정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안정,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정,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은, 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약물 치료라든지 잠을 푹 잔다든지 이런 것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주는 것, 또 화목한 가정, 지지, 지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성적 측면에서의, 그 영성적 측면에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크게 보자면 제가 볼때 세상살이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세상살이에 대해서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등등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영성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또한 그것이 다른 모든 안정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수 있겠다 하는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영성적 안정을 위해서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수행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기도한다, 찬양한다, 묵상한다, 또는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또는 우리가 용서를 한다, 감사한다.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늘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또 관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화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거에 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보면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발 물러서야 이 화도 누그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고 이래야지 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매일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등등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딱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수행법들, 이것도 좀 해보다가 또 그만뒀다가 딴 것도 해보다가 그만뒀다가 딴 것도 해보다가 그만뒀다가 등등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8배, 한때는 108배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시절도 있었고, 또 한때에는 독경, 그러니까 독경을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시절도 있었고, 또 한때는 한 수년간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고 또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 작년부터 들어서 올해까지는 호흡 수행한다고 또 하고 있고, 요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독경보다는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 명상이 더 좋은 방법이다. 윗바사나 명상보다는 호흡 수행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각마다 저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시기, 그 시기, 그 시기에 따라서 저 자신이 마음이 더 많이 가고, 더 하고 싶고, 그걸 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시기, 시기마다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요거는 또 사람들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108배가 훨씬 더 적합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호흡 수행이 훨씬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윗바사나 명상이 훨씬 더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 같으면 묵상이 훨씬 잘 맞으실 수도 있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묵주기도 하는 방법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뭐, 이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가장 기본이 되는 산책, 매일 하루에 1시간 산책한다, 2시간 산책한다. 산책이라는 방법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결코 못지않은 수행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산책을 계속 매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아니면 글을 쓰는 거. 글쓰기를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그 글쓰기의 형태는 감사일기 쓰기도 좋고, 또 감정일기 쓰기도 좋고, 표현적 글쓰기 방법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글쓰기 방법이 있거든요. 매일처럼 글쓰기를 1시간씩, 2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운동의 뜻이 있는 분들 같으면 매일처럼 어떤 운동을 꾸준히 1시간씩, 2시간씩 해나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그런 수행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 청소, 집안 청소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수행 방법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기가 매일처럼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거를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 수행 방법이 될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경우에 보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작년 2월부터 호흡 수행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 호흡 수행하느라고 양평에 들어가고 그쪽에 결국 단독주택 집도 전월세로 해서 집도 얻고 해서 드나들면서 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제가 몸이 아프면서 작년 12월에 감기 몸살 걸려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1월에 갑자기 요폐증이 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요번 2월에 들어서 또 감기가 또 심하게 오고 등등.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 몸이 아프면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호흡 수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한두달 내지 세달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 저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에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을 때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1월에 돼서 요폐증이 오면서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무렵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몸이 아프다는 핑계하에 이몸 아픈 게좀 회복되면 해야지 하고 호흡 수행을 안 하고 지금 두 달째, 세 달째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을 안 하면 확실히 수행을 할때 하고는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좀 다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거든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어차피 자신이 평상시에 생활하고 있던 이 안정적인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조증 시기에는 뭔가 그 시기에 자기가 꽂힌 것, 맺힌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에 한 가지에 올인하고
몰빵하는, 시간을 몰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자신이 수행을 하던 거를 조증시키게 되면 게을리하게 되고 다른 걸 열심히 하게 되겠죠. 우울 시기가 되게 되면은 평상시에 잘하던 수행 방법이라든지도 결국은 소홀히 하고 결국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는 식으로 보내는 게 흔히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평상시에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운을 감아둔 이게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울증 시기에 석 달씩 지금 두달 내지 석달 전혀 호흡 수행을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달씩 전혀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기에도 평소에 이 감아뒀던 이 수행을 계속해서 감아뒀던 이게 지금 시기에도 어느 정도 풀어져 나오니까 지금 시기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생활이 또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유지가 되는데 평상시에 이 수행을 해둔 기운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우울증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시기 같으면은 휘청거리게 되는 거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생활이 엉망이 되고 여러 가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증 시기라든지 우울 시기에는 비록 수행을 소홀히 하더라도 평상시에 수행을 꾸준히 해두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이몸 아픈 것도 그렇고, 지금의 이 우울증도 그렇고 빨리 이제 회복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간이 뭐한 2주든 한 달이든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호흡 수행을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몸이 회복되고 또 마음도 회복되고 하는 데 따라서 뭐한 2주든 한달 뒤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수행을 또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자신이 지금 수행을 안 하고 있다 하니까 덧붙여서 또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울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울 시기에는 내가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고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같은 경우에도 늘 열심히 하던 수행을 내가 안 한다. 안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울 시기에는 에너지 절약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든지 힘이 드는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이 드는 거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우울이 가벼울 때에는 수행을 할수 있지만 우울이 좀더 심해지게 되면은 수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가족들 같으면 부모님들 같으면 아 자제분이 평상시에는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뭔가를 규칙적으로 쭉 열심히 하다가 그 생활이 흐트러져서 우울 시기에는 잘하던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지낸다라고 할때 그걸 가지고 뭐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해야 안 되겠나. 명상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산책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면에서 약간 불필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안 되는 시기인데 그것을 굳이 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 시기에는 그런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안 한다라고 해서 내가 늘 꾸준히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되느냐
라고 스스로를 구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증식이나 우울식이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지만 한결같이 꾸준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죠. 한결같이 꾸준하게 되면 될수록 이제 그만큼 자기가 이 자기 조울증에 덜 휘둘린다 내지는 조울증의 기복이 덜해졌다 그러면 이제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조울증의 기복이 심할 때에는 조증식이나 또는 우울증 시기에는 이런 평소에 잘하던 이런 수행 방법들을 실천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해낼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수행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영성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 수행 생활에서 영성 생활이다 하는 것에 하나는 뭔가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 요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비운다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제가 이거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가끔 삶의 중심자리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볼 때에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또는 각각 하나하나의 증상으로 볼때 망상이든 환청이든 또는 우울이든 불안이든 분노든 간에 전부 다 이게 내가 마음에 중심이 딱잘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있어야 될 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게딱 제대로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비어버렸을 때그빈 자리를 이런 증상들이 메꾸고 들어간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삶에서 내 삶에서의 매우 중요한 어떤 가치,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의 엉뚱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삶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학교에서 1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등등해서 겉보기엔 잘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 때 그럴 때이 허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증상이 메꾸고 들어오는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병이 오게 되었을 때에 이걸 이제 멈추고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돌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에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만 생각해서는 이 증상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을 어떻게 없앨 거냐, 강박을 어떻게 없앨 거냐, 또는 화내는 걸 어떻게 없앨 거냐 해서 그것만 뽑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게 되면 또 다른 증상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강박 증상, 어떤 하나의 강박 증상을 없애고 나면 이전에 없던 다른 강박 증상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강박증 치료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단지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는 거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또 그런 비유도 하는데요.
불안을 없애는 거, 불안으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불안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 한은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의 생활이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할까?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할까? 이렇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빨리 불안하지 않으려고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또는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한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날에 따라 조금 더 심하냐, 조금 덜하냐일 뿐이지, 불안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이 내 삶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로. 분노가 내 삶의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불안이나 분노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내 한풀이처럼 내가 내 삶이 억울해서 그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만회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중심이 된다든지, 또는 내가 남한테 지는 게막 속상하고 억울해서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 된다든지, 내가 남들이 나를 막 알아봐주고 박수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우선이 된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매달리게 되죠. 뭐 공부에서 1등 하는 거, 또는 반드시 서울대 가는 거, 또는 뭐좀돈 많이 버는 거, 또는 뭐 어떤 대기업체에 취업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뭔가 자꾸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 우리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나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뭔가 해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집착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고 뭐에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를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자라고 했을 때, 흔히는 진짜로 잡아야 될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잡고 그걸 이뤄내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 자리. 그 삶의 중심 자리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느냐?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의 중심 자리에 진짜 있어야 될게 있을 때는 증상은 감히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진짜 있어야 할게 있지 않고 피어버렸을 때, 그때 엉뚱한 게 그 중심 자리를 메꾸고 들어간다. 그것이 증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것, 그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성 생활을 한다, 어떤 수행 생활을 한다, 또는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하나 이야기했던 게 수행 생활이다, 영성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라고 할때 매일처럼 반복되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 매일처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럴 때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뭔가 세속적인 것보다는 뭔가 좀 더, 뭐라 그러나, 큰 어떤 것?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좀 더, 뭐, 경건하다 해야 되나요? 좀더 숭고하다 해야 되나요? 뭐, 뭔지,
모르지만 좀더 그냥 어떤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욕망보다는 좀큰 어떤 것,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와서 내가 나한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부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어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보다는 어떤 많은 인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든지, 천지 자연과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을 버리고 뭔가 조금 더큰 어떤,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살 때에는 결코 어떤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더큰 어떤 것, 좀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현병도 그렇고 제가 볼땐 조울증도 그렇고 다들 이런 기본적으로는 영성생활, 수행생활 또는 신앙생활 이런 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조울증 당사자들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조울증 당사자들은 왜냐하면 삶의 기복이 조증과 우울증에 따라서 삶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울증 당사자들은 에너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삶에서 자꾸 뭔가를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매일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스스로의 어떤 욕망을 자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인생이 널뛰기를 안 하거나 또는 덜하는 거지. 스스로의 욕망을 자제해내지 못하면, 스스로의 충동을 자제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인생이 계속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스스로의 욕망, 스스로의 충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매일 이 생활에서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충동이 제어가 돼요.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충동이 제어가 되거든요. 뭐 충동만 제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노도 제어가 되고 불안도 제어가 되고 다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충동이든 불안이든 분노든 그렇게 올라올 때, 그게 안 올라온다 소리는 아니에요. 그게 올라올 때 그걸 내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비를 맞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지나간다, 언젠가는 지나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펠딱펠딱 뛰지 않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평상시에 좋은 상태일 때 꾸준히 그런 걸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현병 당사자도 마찬가지겠죠. 평상시에 활성기 증상이 없을 때, 그때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지 되죠. 활성기 증상이 생겨나서 막 그거에 시달릴 때에는, 그때는 수행도 못 해내겠죠. 못 해낼 텐데, 평상시에 활성기가 아닐 때 수행을 해서 이게 내 몸에 이 기운이 감겨져 있으면, 활성기에 들어가서 내가 막그 시달리는 시기에도 이게 나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것이죠. 평소에 수행했던 그 힘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일이 생활에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에서 7가지를 쭉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이 큰 문제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해서 수면 문제에 대한 대비책, 돈 관리 문제에 대한 대비책, 음주 문제에 대한 대비책,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특히 분노 조절 문제에 대한 대비책, 이성관계 문제에 대한 대비책,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문제에 대한 대비책, 일 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동들, 예를 들어 도박 중독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또 신흥 종교 몰입, 기분파 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비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친 성취 욕구와 자신감, 자기 과시 이런 거를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고 자살 충동, 자살 시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네 번째로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일단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